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국회 김원희 의원은 올해 전국에 배치된 심뇌혈관 전공의가 수도권에 60% 배치됐으며, 전남과 전북 등에는 전공의가 1명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은 지역에서 심뇌혈관 분야 의사 구인난이 심해져 지난해 목포중앙병원의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다며, 전남권의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 지역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